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양말. 요거 한동안 짝이 안 보여서요. 쓰게 되었어요. 하고 한 컵. 쌀. 요거. 고무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 여기다가 쌀을 채워주세요. 한컵 쌀이면 될 거예요. 네, 다행히 여기까지 찼네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셔야 돼요.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네, 저는 참고로 이거 안 자를 거예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잘안 쓰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해서 저는 물고기를 만들 거예요. 물고기는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인형. 원래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랑 코에 만들어가지고 눈사람이냐고. 하지만 물고기 인형이 돼버렸어요. 물고기. 만지고 놀기도 좋아요. 소리도 좋아요. 아자작한 아니면 정말 인형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야 돼요. 잘라봤습니다. 전 사람을 만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고무줄로 안 해주세요. 고무줄로 하면 튼튼하고 고무줄로 안 하면 이렇게 목도리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아니다. 요건 좀 아니다. 하고 요거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둘러주시고 둘러주시고 목도리 빼고 요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하는 걸 추천해요. 귀엽잖아요. 아닌가요? 안 귀여우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귀엽거든요.
뭔가 눈 만지는 느낌이에요. 여자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리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 최대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전 야자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고 여기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저는 이걸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이거 만질 때마다 좋아요. 힐링이 돼요. 왜 힐링이 되냐면 인도에서는 눈을 못 보잖아요. 근데 얘를 만지면 눈 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녕. 내 이름은 히히하하. 안녕. 나는 오늘 새로 만들어졌어. 나는 인형냥 말이야. 그러면 안녕. 제가 무슨 스토리 하나만 해볼게요. 있죠요. 뭐 오늘 특별히 나온 상품 인형 상품 없어요? 자, 뭐 요거는 아주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인형이잖아.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히 나온 건 있는데 주기야 까꾼. 빨리 주세요, 주세요. 그래. 이게 뭐야? 요걸 집에 어떻게 들고 가요? 근데 귀엽긴 하네요. 때문에 때렸잖아. 우와, 죄송합니다. 제가 살게요. 인형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은 제가 요걸 인형 양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